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오늘부터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주간 더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도 확대되는 등 교육 일상 회복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식당, 카페뿐 아니라 노래 연습장도 인원 제한 없이 밤샘 영업이 가능해졌고 결혼식과 행사도 인원 제한이 풀렸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2주간 더 유지되고 영화관 등 실내 취식은 25일부터 허용됩니다. 또 오는 25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4주 후 정부가 안착기를 선언하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치료비나 생활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도 모두 중단됩니다. 제한 시간이 풀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손님들도 편하게 드시고 가실 수 있어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을 확대하고 비대면으로 열리던 각종 대회도 대면으로 속속 정원하고 체육관 등 학교 시설도 대폭 개방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를 활용한 선제 검사도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였고 100억 원을 투입해 교과 보충 프로그램, 예술 문화 활동 지원 등을 진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지만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생활 방역 수칙이 학교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한편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사전 예약도 시작됐고 접종은 오는 25일부터 실시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